간단한 호박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는 호박 2개, 당근 1개, 고추, 홍고추 2개, 보라색 양파 반쪽, 파 하나가 준비됐습니다. 양념은 마늘 1스푼, 새우젓 1스푼, 매실청 1스푼, 맛술 1스푼, 통깨 티스푼으로 하나, 참기름 티스푼으로 하나입니다. 이 한가운데 여기는 푸석 끓이니까 안 느껴요. 파는 큼직하게 썰어도 돼요. 팬을 이렇게 좀 따끈할 때까지 이렇게 좀불 달리셔서 오일을 살짝 헹치고 야채를 다 넣으시면 돼요. 호박하고 당근하고 먼저 볶으시다가 양파하고 파는 그때 넣으시면 돼요. 이때는 좀센 불로 해주세요. 여기에 마늘, 새우젓, 매실, 맛술은 새우젓을 넣으니까 냄새나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참기름은 후라이팬 일단 넣을 거니까 이것만 넣어서 볶을게요. 호박이 이렇게 파란색이 돋을 때 양파하고 고추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파는 맨 마중에 넣을 거예요. 이제 파를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파만 익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때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시고 깨도 조금 넣으세요. 다 됐어요. 불을 끌게요. 담아볼게요. 호박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